내가 분곡 비라비우 합곡 비분다 주나라 마렵에 진수왕이 통일하고 한고조 황제 이로 통일하여 400년 지보더니 현대에 이르러 간실이 세미하여 사방의 난신적자 보람을 뜻이러 낼지 동을 종군이요 북은 초조라 조조윈 논지하면 지세지 능신이요 대지가 높다 각설 현덕은 관공 장비로 더불어 원결이 할지 500마 피를 내요 산일로 민석이 금석같은 그 언약은 말을 도하는지라 구원 이
민주평화 연합의 민공과 매일 서로버 시대야 상호의 배뛰고 인간의 발을 잃어 나신 줄을 있다 현덕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배으로 왔다이다 잊지 말고 아래였다 진신이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도 일각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간다 때는 엄동설한이라 학부한 내는 보고 백설이 휘날리어 와 중앙을 당도니 소당 안에 어떤 소년 바로 뿌리 뛰고 앉아 무릎을 치고 노랫거늘 현덕이 노래를 듣고 늘 앞에 들어서 마룽선생 기봅시냐 공부에 다다르니 허허한 색깔로 여감은 방안모로 전락이 몰아타고 시 읽고 지내갈제 현덕이 시를 듣고 바삐 하마 예를 하며 선생은 바삐 와룡도와 노인 또한 나귀에 내려 진전이 담리할지 와룡의 장인되는 진언이라옵니다 현덕 인사하며 두 번 찾아왔던 말을 노인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온 후 당연히 어루와야 수담사기 지낸지라 3일 목욕 재개하고 삼고 초려 찾아갈지 와 아룡강을 강도하여 시문을 두다리니 동자다오가 날 선생님 개옵시냐 동자였자네 무당의 준수가 기뻐 주무시고 있나이다 나 동작을 보아 대만이 춥게
나 들어였자오되 방아의 유사부인 오신지가 더 환일되었나이다. 본명이 어딘 놀랜 채 하고 감동은
3명과 살면시킨 후에 예단을 올리고 그날 밤 조당에 들어 사인이 우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은 와 아룡강을 하지 거구 신야로 자기라 빛을 날아보니 포차위만 가는
주병이 그 바오니 부인은 장마서에 나오시면 부장이 보호하야 보가올. 부인이 이런 말씀 장군 여지갈성 단력으로 죽을 건지 반나라 대신 지체 부족이 이뿐이니 이 아이들 부자상 국회함은 장군이 장군이 있는가 나이. 말을 마친 후에 공자를 보고 우물에 뛰어자 사오니 주니 하리롭소 공자 일신 부준 하와 값으로 장식하고 마사옹에서 올라체를 쳐서 도망온다. 주제장 군졸들이 물밀듯이 온다. 앞으로 마연장 뒤를 장나 법을 막고 뒤를 치니 돈 일진 담진이라 건강검 베어들고 통에다 버튼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러서 북장을 선들 이리 저리 쫓아가니 왕중에 뚝 떨어져 거리도 되었으니 장아비가 불리어 달아나 돈은 나를 놓아 행운 달아날지 장판구상 바라보니 1등 대장 먹장 얼굴 장파에 사모 들고 조는 속내하라 축병을 내막은마 조니 말을 놓아 장판구를 바라보니 임피 마음이다야 기사 지경이 대우든가 보든 한모퉁이 돌아드니 현덕의 이름이 남말이시였고 복지하여 여짜오되 간부인을 호송하고 미부인을 쇼까바랬다. 입정 40일 단을 허러시신 묻고 공자 일신 부조나와 그분이 살아왔나이다. 이렇듯이 서로 할제 그때여 장익들 장판교 마상에 높이 앉어 부족을 대적제 위진을 바라보 수륙대병이 불미듯이 잡았다. 병야오고 합성은 통창이 장판교상 바라보니 1월 대장 복장 얼굴 장발 사모 들고 속진을 한번 일컬음 1월 장익덕은 이곳에 머무른다. 한 번을 후 동안이 전지가 무너져서 회가 뒤덮는 듯 두 번을 꾸함치니 꺼지듯 세 번을 후 동안이 중요한 장반조가 둥둥이 절고 꺼져 흐르나 물이 위로 출렁하는 새도 떨어지고 주둥이 왕왕 모여 마우걸랑만 하고 동안이 쟁을 쳐서 이병하야 불러나니 덕은 덕이라 강화로 돌아와 경벽 불출할지 강동의 송건주 공명에 높은 이를 놓고 노숙을 보내어 말로 이놓건데 공명에 높은 지에 거짓 속는 채 하고 현주전 하직거니 현덕이 대경 단할 분분한 전하득실 선생만 믿사운데 출타국 몇 마리고 심양 처분 다 없어서 공명이 다시 여짜오되 이때를 헤아리니 우왕 송건하고 의견 조조하니 하치림 이야기라 신이 이때를 타고 운나라를 뜨는가 송건 주유를 격동하여 주도와 한판 싸움을 붙인 신은 도주 이완하야 중도 위기를 하오면 오이 양부 경세를 아무 여치마 없이 응 동지딸 20일 자룡에게 이력 선주를 주어 남병사나 영업으로 보내소서 만일 때를 넘기시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라 하지 물러나와 본나라를 들어갈잿머리 부어 달강윤건 꿈에는 장애로다 대군선을 손에 들고 이려 변주 빨리 줘 당도어 관역 관월할지 공명이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아방파 대장
한두 말로 불리치니 운명의 높은 언젤 큰일이야 소당할 소냐 사상이 분분할제 장수나보난데 황금 가복세 황금 두고 자 장대검을 손에다 들고 사상에 쭉 써서 큰 소리로 여짜오되 방금 전화가 분분하야 축서를 전하거든 좋은 오늘 아니었고 공연한 말로 시기하여 손님을 이리 괴롭히니 크게 부사 도리유 자중재인이 무색하야 소리를 숙이고부터 진다 내여 조준한 성가일진오고 차간 수진허여 천여척 천서위에 연안을 끼부어 강상지를 삼아두고 관군중을 모두 모아 소도 잡고 또 잡고 또 치고 술도 받아 만군중을 호구를 깊게 먹고 눈이 고체를 들어 사면을 바라보니 설을 보니 번성이오 북을 보니 띠미로구나 아면이 강화로니 이게 모두 창문이로구나 군사 이 말 듣고 배신 걱정은 허는구나 보고 노래 불러 춤춘 군사 소름겨워 아곡한 군사 이야기로 웃는 군사
저소 집에 들어있는 날도 상주 좋아하는
우산을 지켜줄 사람이 있나. 네 저름을 좀 쳐보고 또 내 저름을 좀 들어봐라. 오무일찍 조사오구 일가친터 파이 없어 자
소름을 좀 들어봐라. 내 소름은 만군 중에도 없고 엄문 장줄에도 없고 역대 출설도 없구나. 국군 사이 말 듣고 네 소름 별 나구나. 들어봐서 정녕 슬프다면 우리 모두 울려고 울어주마. 이내 서른 들어보 전장을 다올 적은 한유방은 의지에
Yeah.
저라고 급을 하며 전쟁은
지방진주 지체 평안하시옵니까? 공명이 자루송이를 덥석 잡고 군관을 재정리하고 장중에 모여 앉아 남풍을 이룬 날째 주도숙 따르왈 공명이 하는 일이 진실로 사로다. 도숙이었자오되 공명을 잠깐 본 재주는 영웅이 사람 군자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오느라오리까 잠깐만 기다려보사이다. 머리 맞지 보다야 삼경시 유련선이 희덕이 앞이 장에 나와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정룡 조작양 기각이 구영 물룽이 하야 서북으로 펄고 날리거나 삽시간에 동남대 풍이 두유 놀래 간식어대 이 사람의 달 좋아하는 귀신도 단측이라 많이 오래 두었다가는 화근이라 두고 화들어대리라 서성총 북양장을 불러 홍수 기분부과대 남병산 올라가 장단에 붙지 말고 갈량의 머리를 하! 단칼에 베어오라 서성은 배를 타고 중국 말을 놓아 남병산 올라가서 사면을 바라보니 집기 장사는 단풍이 빛나고 자기 국명간 굳었고 기잡은 군사들이 저기가 요만 요한 둘째 이놈의 군사야 예 공명이여 뒤로 가든구 저 군사여짜오대 선생이 재진의 공 바람을 넣어둔 후에 머리 굴곡장 둘째 요놈의 옆으로 가든가 그것이 공명이다 장수 분을 내어 담병산 빨리 내려 강변을 당두어니 원근 장파물결 줄로 수조리 서 있건 알려봐라 수조라예 공명이 어디로 가든고 저 군사여짜오대 온 나라 수조리 한 나라 공명을 알 수 있나 그곳에 뭐
업무소서! 분명히 업무소서명 차동 불러오는 말이 온 나라 조도둑이 여성 정봉영장을 보내어 철없듯 쫓아오니 이를 어찌하랴. 차룡은 이 말 듣고 뱃머리에 우뚝 서 오는데 바라보며 선생은 엄렷히 마옵시고 은나 소장 비번 제조를 시험하여 보산이다. 하던 배수 치우고 오는데 바라보며 백부와 내가 듣는지라 저기 오는 서성 정봉하야. 오던 배 머무르고 내 앞말 듣고라. 우리 선생도 등재주 너우 나라 들어가서 성공하고 오는 길에 무슨 일로 해야 하느냐.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부가 지를 생각하면 죽이든 아니허거니와 난이나 내부하라. 전의를 못 들었나 장광교 큰 싸움에 맨더급 80만명 할봉산 촌목비 드디어 일전에 다 비었거든. 급박한 이력 변주 내 어이그 저두랴 장국 절전 비껴들고 흉쳐 복실하야 장광교 툭 던지게 좀덩을 바치고 니까노장께 대법법 머리 생각 깎지 손톱 뱃더리리 번개 같은 바른 살 가루겹치여 뱃머리 뱅돌아 우리로 출러오 이둥그러 떠나 안나.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김종대 교수님과 또 2부 시작할 때 박세연 우리 선생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박세연 선생님 다 아시죠? 우리 청강창극단의 단장님이시고 또 청강동초로 전통예술진흥의 장성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18회 인동초 전국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수고해줄 선생님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시죠? 아니요. 괜찮으세요? 되게 우리 대기양 언니들 짠 사거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의 박수와 심지를 못 권합니다. 저 좀 빈약하죠? 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불쌍해 보이니까 박수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박수 소리 듣고 제가 살을 찌울 거예요. 네, 박수를 안 주시면 제가 살을 찌울 거예요. 대가리가 없어서 걸린 것 같은데 밖에서 제가 실상 저희 선생님들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무대보다 제자들의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서는 무대가 제가 더 떨려요. 입이 너무 바삭바삭 타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지금도 제가 미션을 드릴 건데요. 오른손을 들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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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을 들면 잘한다! 네, 절시고 말고. 언니! 잘한다! 잘한다! 네, 다시! 잘한다! 절시고! 아니, 그냥 140 되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양손을 하면 뭐라 하실 거예요? 이쁘다! 우리 형부
어디 드시고 싶은 만큼 가지세요. 몸에 소심하게 생기다 보시네. 어디셨을까? 아. 요리죠, 요리, 요리. 그분은 잘해야지, 아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쁘다! 좋습니다. 제가 밥은 이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또. 그러면, 또 이쪽, 이쪽 분들이 손해하실까봐. 아, 이쪽으로 넘겨서 피곤하시니까 당 보충들 좀 하셔요. 네, 우리 공동생 이제 왔습니다. 아, 아빠들께 선물로. 자, 뒤로 넘겨서 좀 나눠서 드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잘해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제 조조 잡으러 갈 겁니다. 예. 조조 잡으러 갈 건데 아까 어떻게 이제 막 초콜릿 드시느라고 이제 정신없어 이거 이쁘다 안 하고 계시면 다 회수입니다. 회수. 어떻게 잘한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잘한다. 어떻게 얼씨구!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 가만히 안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선생님. 네. 벌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네. 저 정은 혼이 없어 독주하여 돌아와 사연을 회고하니 주요 할 일 없어 조조를 먼저 치고 누구를 도와줘. 수륙군 분발하야 물제초가 강령 대충 강두를 보나리고 조조 진동 들어가 여와라 영예 영공 중경 등동 하고 우영 동수 제1대 주대 제3대장 제4대 진무 등을 상대 청설에다 일자로 과열을 하고 장모도 도보 주요 전공사성 전공주 장중에 오령하되 형법에 이르기를 승화 연연하고 일제 웅진하야 홍종부휴의 삼북 대장도라고 거였으니 황계화선 거화부왕 운영주를 각전에 전과 이쁘다 그때 요공영 변법 빨리 도와 동국으로 돌아올 때 이력 변조대를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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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성도 피하여 범비중요 풍동 풍동 중동치국 종소리를 하며 한가에 돌아와서 연주를 배운 후에 방포필성에 전지를 움직이며 흥을 굴리며 장소를 불러 장소를 조자룡을 불러 그대 유도 삼중궁 고난이고 우림 갈대수 배부 그러였다가 두군 절반 지나거든 불로와 용사라여라
고 나르고 부부랭 두 개를 부르고게 통매국으로 엿다가 병일 조조 비를 맞고 그 길로 갈 것이니 온 사라요 타오나가 정도다여도 복을 줬지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공을 불러 너희들은 가까운 전서들 타서 해군 기계를 알아오라 천수정부 공공대장에 들어온다 동행은 불타고 장갑속이 날리며 정룡도 펴들고 소리로 여짜오대 이간무가 전장 나가 한 일이 없다거늘 오늘날 자취를 아니오 이게 무상 쉬우니까 제가 입이 좀 잘 맞아가지고 우리 한 번만 보시죠 안 되죠?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제일 요지 활용들을 보내고자 였으나 장군이 전일 후대 정만이 생각하고 반드시 놓으리라 일부하여 찾지 아니거니 어찌 한사나오르시냐 황공이 적세가야 칼을 잡고 구하되 군중은 무사하니 어찌 사정을 두으리까 만일 조절로 오면 우율 당장 가올 줄로 엿장하리오 다짐 사연하였으되 공명이 허락하고 장군이 화룡도로 가시라면 화룡도로 높은 산에 둘러하였니 조조를 유인하여 믿지 말고 잡아 강공이 여짜오되 그곳 길이 두리오니 만일 조조가 아니들면 어찌하오니 만일 조조가 화룡도로 아니들면 나도 두렵장하리고 이 말 듣고 화룡도로 행군을 할때 그때여 조조 장대에 비안정 대장들과 상의할지 말을 듣고 이로써 응용 동방호창 서방하궁 남미래 주둑 전시를 물시하고 거군여공명 개미 같은 대행으로 대거를 안 갈까 여짜오되 분분설한 용동시 동남풍이 개이하니 미리 방비어 사기다 조조 듣고 동지일양시 시행하니 동남풍이 심하다 분부하고 황제 약속을 기다릴 때 제가 이제 물을 좀 떠 마셔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황계라 이시바을 그날이고 정용감 인계상의 전봉대장 황계라 꿈두려시 꽃꽃
야, 요, 야, 정신. 고난비는 하늘이 오메라. 대소하니 우리 대장 언니들 내 불 질러야 돼요. 불 질러야 되니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조조 잡으러 갈 거예요. 이제 불 질러가지고 문 보고 전체가 운동할 때인데 요요하고 봄요하니 만일 단계 있을지니 어찌 회피하오리. 조조 의심이 나서 운명불로 방님 다가살 마을도 늘어니 관계 와선이 예적은 호흡 신계적은 든든 남바순 공개 같이 달려들어 고아리 신동할 때 어머니 부르면서 전니가 사람을
바람이 눈에 띄어 새도 와준다 달달어도 노란 가지치 초종이라 달랑 틀어도 모를 때 바역을 극히 쏘아 배 안에 툭 떨어져 버려 후 박수와이 후이나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세상인 말을 거꾸로 따서 옳게 타고 가다니다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벌에 빼어다가 똥에다 조조 이제 곧 잡게 생겼어요. 예. 이제 조조 군사들이 이제 또 원원이 돼가지고, 예. 군사들의 또, 예. 우리 백양 언니도 어디 가세요? 원원 다녀오세요. 예. 등산님 말씀을 듣고 보니, 당국의 영웅이란 말씀, 아유, 그때요, 조조. 장왕분주 도망을 벌째 대만 날아가도 병인다 의심을 보고 악연만 보 의심을 본다 그때여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백만 온조라는 새가 되어 조조를 원망하여 슬피 우는 뒤 이것은 적벽과 새 타령이다 산천은 험준오고 숨어 은총자 범기 아은 둥사이고 성공의 바람이 칠때 백무원한 이으로 치고 조목질이 오쏘으니 내가 이 이불야하고 벽우객사원기 후양생각헌수들어 조승사응 을 원망 보이여 알다 이리앉어 보는 이라 다른 군사 조향 이별이 곁에 등고 우리 소리
말이야. 울고 가는 저가마귀 가련 다 줄인 성졸 아이들야 경기 좋다고 쑥쑥쑥쑥쑥 장여는 과를 들고 사렸다 걱정 마라 잘 간다 화병아 우지 마라 너고시 조종달지 황제 호통할 아픈데요 벌승을 몽나의 표다오 허룡도 불어이라 승병 풍파가 밀려온다 어서가자 적의 불이 혼란 끝에 단검 내장졸 갈수록 이 얄방 못다
잡고 이제 한번 이제 천천히 가봐야죠. 여종아, 또 한번 웃음을 내 갈기는디 정욱이 혼이 없어 슬픈 생각 아니오시고 무산 일로 온나니까 내 웃는 배 다름 아니라 조윤홍께가 오시는 이 없으니 내 홀로 웃는 바라 말이 맞지 못하여 우린 상공양 변호 동성화강의 중재 장수 나온다 얼굴은 형상 비극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 같은 큰 소리로 호통하되 상상명장 주자 좋아하느냐 모르냐 주주는 닫지 말고 내 장장 달바다라 난단 말이냐? 내 전에 우리 집에서 여러 번 웃어봤어요. 복병 건염 백병도 아니랍니다. 말이 맞지 못하야 호조 함성이 천지를 이던 듯 종욱이 혼이 없어 여보승상이 어서 웃음한 듯이요. 조조 기가 막혀 청수가 됩니다. 무서운 장비라오. 조조 웃음 광고도 없고 소리가 바뀌었네요. 효도가는 저기 상이 낯빛이 공고 푸르고 불리는 나박수용사장 비켜들고 북까지 급한 성미 삐무까지 쑥 나서며 이놈 조조야 이장제 장사다 불에 산지큰 소리로 변명가 제제제 피니 나는 새도 흐려지고 귀짐생도 못담으라 이놈의 처들야 네 어디로 나무를까 효조정신 혼미하여 여봐라 정
이름 마우저소 구조정신 혼미야야 갑옷 벗어 우리 집 문사왕 헛대썩여 어떻게 여자 빠지며 속기망상 겨우 방황했지. 사람은 우르르르르르 치듯 불고 후진 비는 법슬쩍 어쩌고 길을 잃어 어느 곳으로 가잔 말이냐 소조군사 불멍쓰니 행중 말도 잡아 군사들을 두고바며 조진 갑옷을 소풍하고 한 곳을 하나
해서 해보고 좀만 참으셔요. 가려고도 먹어야죠.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행하느냐. 제장이 여짜오되 화룡도로가 옵니다. 조조 장조를 가다리고 화룡도로 지내갈 때 이때 인마 기진허공 대인노량 먹대짓고 한상한 산고수처험한 길목여진 잠복이 얼그러져 이리저격쳐야 서야도 안 쏘냐 허자 장용 서황등을 이를 쫓아 방어하니 정욱이 눈물 지으며 통곡하여 비운다.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평생 소야 진실 모형 군주 결승하자 떠지마는 부종시 부려허요 구행 노숙이어인 일로 정즉강 우리 승상 일빈일소 다시로 오구나.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전별장인 울고난다. 어찌를
다시 오는 자는 문법으로 참하리라. 이런듯 울고 가니 화병이 울고 오나오 만디 수인씨 교인하시 나 혼자 맡았을까 눅눅하다 이내 신세 팔라문 별다
없는 사모품대 장승이라고 이름 보고 행인이 거로대로 상해 어머니 세워두니 힘이 있어야 말을 하고 손이 있어야 가르치며 다리 있어야 두두둥둥둥도 망가지 불필풍어 후뚝 서서 침대유고 불러 으매고 한
듣고 망발하여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네 군소리 내 군소리라. 서로 말고 개 있다가 그은 도생 같이 맞아. 또 불러라 일기총 합풍산 두루 두고 들어. 아이고 아이고 내 눈이야 눈이지 멀었으니 이를 장차하며 말고 푹 쉰 삶아 한 그릇씩 먹고 가서 본래 종이 말 듣고 눈이 찢어지게 승상을 바라보더니 승상님 눈구녕을 보니 인양심 많이 없었어. 조조 듣고 화를 내며 이놈 뭐라 내라 우기념 전동다리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부러진 창대를 둘러매고 새발걸이 눈길을 넘어 꿈을 날려 껑충껑충 뛰어달려들며 예 보고 깜짝 놀래. 야 이게 장군의 군사가 아니냐. 승상님의 군사도 모르시고 이 몸을 장비의 군사로 보시옵니까. 이놈 너는 별로 상관이 많다. 승상 말씀 너나 성하거든 외쳐 잡수시오. 이놈 이게 웬 말이냐. 승상 말씀이르기를 병든 놈은 국구려 먹고 성한 놈을 헤쳐먹어야 옳지 않겠소. 이놈아 이 아까운 군사들이 눈 빠진 놈 박 터진 놈 병신이 무수키로 너 홀로 상하기에 기특하여 물었다. 이렇듯 말을 어째 또 한 군사나 앉으며 우리 집을 돌아가면 우리 집을 돌아가면 그립던 마누라 대다르며 반갑소 반갑소 전리전장 갔던 남군 살아오시니 반가워
또한 군사 내 나르며 허허 이를 어찌를 허리 호랑 생각 어이허리 지적하다 이르되 문은 지배로다. 만일 이곳에 복병하면 저저 아니라 매저라도 내의 사랑 말이 맞지 못하여 허영상상봉에서 방포일서이 구 정욱이 허니 없어 승상웃음 염려터니 웃음 끝에 급한 복병 경발이오. 저저 이 말 듣고 대답하되 산 넘어 구름밖에 포수 총소리라. 또 한 번 구붕! 이 소리는 어떠하오?
이런 깊은 산에 포수혼자 달소냐. 월포에 마주앉아 응토하는 소리로다. 북소리들이도 이 소리는 어떠? 허허, 너는 겁도 많기도 하다. 차산정에 큰절이서 사시공양 북소리라. 말이 맞지 못하여 천년이 방색타가 한편에서 구, 운편에서 구, 안산에서 구, 구면에서 구, 사면 머리 조개가 줄여 줄여 마병 보절 빛이 장검이 구름같이 몰아온다. 남문 강남성이 북초남문 한산 경용도 동남각 서남과 홍초 남문 한산 주지 한산 황초 백호 한산 백초 동북각 서북각 후초 홍신백초 홍무현무 동북각 백신 황신 청신 홍신 금이금고 한산 호초 한산 나 한산 제가산 나바 한산 바라 한산 소양두산 오두쌍 후치두쌍 동기두쌍 춘사면 각두쌍으로 차르르르 버린 거다. 기치 장검을 이뤄 이동하고 내고 함성은 천지르디가 없는데 정욱이 혼미 중에 기색을 바라보니 사면기를 바랬는데 한종실 유왕수 둘째 아우 대원수 광공 상공 상군 대병이라 눈두려 시세게 쓰되 늠름하다 두한공봇 삼각수 황금가봇 정령도 길을 끌어 이놈 조조야! 호하니 조조정신 혼미하여 정우가 전우금광이 서리 같고 자목비범 같으니 오는 장수 대중우자! 기장이 옛자오대 기색은 홍색이요 풍색이 인우하니 황공이씨가 적시라오 조조의 말 듣고 관군 광공이면 더욱 역태 묻혀요 목탈무게라 너 죽기로 대적이나 하여보아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풍하신 광공님은 대로 살려주옵소서. 천하득실 제천이요 조조생산 대장이요 넓은 정척을 하옵소서. 뜻인 두고 입으신가 곧 정용도 다시 말을 보장이 드리옵고 그깔로 보장이 죽기는 그 아니온 동하오 그 아니 권통하오 잘 떡분 살려주오
동반이라 오이로 답하시되 내가 너를 잡으려고 각별히 대장할 때 화곡지장 알량문주 내려서 사청하고 전일견분을 생각하야 문답은 어거니와 내려서 사청하고 만일 성공 못하면은 부율 당참하올 줄로 불령장 다짐하였으되 떠놓고 나 죽기란 그런 일들 봐요. 정말 말고 시주거라 무조복지주할 장군님 덕행으로 천사를 잊으셨소. 황건적 애를 만나 도원 형제 화합분당하고 가두를 살피실제 변하다 갔을 적 문답은 어거니와 날린 장수 알량문출 이라비 뛰어들고 너희 날아갔을 적은 내가 손수 그늘 부어 내게 다가오리 떠날 수지식지 아니오니 두당 장조린 그래 안정 장군님 덕행으로 우리 승상 살려주오면 여산 교회 깊은 언도 잔초 만세를 고이다 수다 장조린 그래 안조 살려 달라 황공에 여지신 마음 조절 괜히 놓아주시고 종군을 하산하여 공명에게 복지 조할 용렬한 강공은 조절 놓았으니 의율시에 파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손을 잡고 보되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보낸 것이니 그리 하시도 그 뒤 아니할리 대인이 노래하되 제가 양은 칠종 질검하고 연인장이 떡은 무서워만하고 항공은 활용도 적은 길에 조맹득을 살렸다만 천고의 늠름한 대장군 반수정 무강공이라